가르쳤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라 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를 다 까먹고 네 마음대로 시험을 쳤는데 선생님이 된다 하겠냐? B에 15 얼마나 공부했는지 보자. 7회.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소리 난다? 안녕.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난다? 그래서 무슨 소리 난다? 맞든 틀리든 소리 내주세요. 하루 종일 이럴 겁니까? 사실 영어는 딱 정해져 있는 발음이 없어. 영국 사람 발음 다르고 미국 사람 발음 다르기 때문에 네가 맞든 틀리든 읽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렇죠. chair죠. chair. ch는 a는 에, I는 소리가 안 난다. R은 R, I는 O가 된 거야. 그래서 chair인데 네가 시험지에 어떻게 써놨는지 알아? chair 쓰라고 했더니 안에 알고 있네. 이 부분은 뭐 얘는 뭐 E도 O 소리 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 뭐라 안 그래. 근데 chair를 써야 되는데 왜 she 소리 나는 sh를 써느냐 이 말이지. 응, 소리 안 났었어요. 자, 그리고 예빈아, 아니 채빈아, ir이 or 된다는 것도 알아서 많이 만남아서 사실 ir 이거 뭐야? bird잖아. 됐습니까? ir이 or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파닉스 읽기 할때 좋아요. share. chair. 그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이제 얘는 병아리인데 그래. 소리는 소리부터 내주세요. 병아리 맞아요. 네. 얘가 뭔 소리가 되겠다. 뭐라고? 치카? 그래서 CH는 I는 E, CK는 CK 또 가셔 주면 이제 7번째 나이. 진짜? 세게 때릴 건데 점점? 크잖아, 크. 확실히 크잖아. C가 스크, K가 크. 그럼 둘이 합치면 확실히 크. 안녕하세요. 네? CK 크야. CH는 뭐야? 취. SH는 M. 수고했어요. 취. PH는 pH는 푸. 써. 거기다 안 돼. 안될수 있네. pH는 푸라고 세번 써. pH 쓰면서 푸 소리 내면서 푸라고 쓰고, pH 쓰고 푸 소리 내면서 푸라고 쓰고. 됐어? 오케이. 근데 네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 쉑스라 그랬더니 쉑 써놨어. 쉑. 너 오제 시킨다. 시레벨부터 오제 해야 돼. AB레벨은 원래 오제 없는데. 오. 체크. 다음 얘는
얘는 무슨 소리 나요? 중얼중얼 하지 말고 큰 소리 얘기해. 뭐라고? 선생님이 이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 두 가지 소리. 그래, 뭐? 여기서 한 가지 소리밖에. 당연하게, 당연하게 어떤 단어 속에 들어갔는데 두 가지 소리를 내겠냐? 아니요. 그래서 뭐? 아니, 몇 번 얘기해 줘. th는 z, s라고. 어? 너 여기에 시험지에 분명히, 어? 아, 좀 이따가 하자. th는 z, s. 몇 번을 해? 혀 물라고, 혀. th만 보면 혀를 물라고. z, s. th는 뭐? 소리 다 th는 뭐? z, s. th는 뭐? this. 어? 니가 th 발음하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 치면 큰일 나. 혀 깨문다고. 그러니까 니가 th 만나서 발음할 것 같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나 지금 th 발음해야 되니까 뒤통수 때리지 말라고. this. 언니한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도 자민이가 TH 발음할 때 뒤통수 때리든지. 진짜 그런 장난칠라 이 초딩들. 오케이, TH는 U는 뭐? U, M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숨뭡니까? 이게 이렇게 합, 한글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나요, 혹시? 어? 예, 예, 무, 숨무, 이렇게 됩니까? 숨무? 숨, 내가 숨, 숨. 그럼 B는? 그러면, 숨부야, 숨부? 어? 숨부? 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썸. 썸. 뭐래? 썸. 썸. 뭐라고? 썸. 썸. 혀 안 물지 또. TH 뭐? 썸. 그렇지. 정확하게 잘했어. 썸. 됐습니까? 그래서 TH는? U는? 이게 뭐라고? 방금 흉내 내봤잖아. 뭐라고? some. 그럼 U가 뭐 된 거야? 어, M은? M. B는? V야? 그러면 thumb라 그래? 얘가 thumb? 다시 들어볼까? thumb. 뭐래? thumb. 그래서 뭐? B가 소리가 안 난 거야. 어, move 해봐, move. 해봐, move, 해봐, move. 무브를 해보라고. 안 돼? 무브가 무브입니다. 입술 붙여야지. 무브 소리 내기 편해? 입술을 붙였다 뗐다 다시 붙였다 뗐다 해야 되지. 힘들지. 그래서 걔는 그냥 글자만 놔두고 안, 소리 안 내기로 했다고. thumb 엄지손가락 thumb. 근데 thumb 하라고 쓰, 이거 thumb 쓰라고. 어? 여기에 분명히 이거 밑에 초록색 내리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고 내가 이거 쓰기 어려우니까 관로 해갖고 MB에서 B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랬는데 네가 답을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 야 이거하고 채빈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냐? 근데 이거 어 이거 이거만 만나면 너 애써 써놨어. 어 이게 썸이야 썸? 썸이야 썸이야.
어? 썸이야, 썸이야. 쓰 소리하고 쓰 소리는 완전 다른 소리야. 그리고 이 소리를 우리가 안 써.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어? 저기 쓰레기 말해,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어? 어? 우리는 이 소리를 안 쓰는데 애들은 쓴다고. 어? 그리고 TH가 그 소리를 갖고 있다고. 어? 정확하게 소리를 낼 줄 알아야지 듣기 시험도 잘 칠 수 있어. 썸이라고 하는지, 썸이라고 하는지, 어? 썸이라고 하는지, 썸이라고 하는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눈 감아봐. 똑같아 들려? 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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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똑같이 들려? 근데 내가 그렇게 소리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입 모양 맨날 어? 입술 붙여서 떼라 그래도 그냥 부부부부부 비 소리는 입술 붙여서 떼라 그러는데 맨날 이 입술 붙여서 부부부부 이러고 어? M 소리도 어? 입술 붙여서 떼라 그러는데 맨날 무무무무 무무 TH 소리 TH 뭐 만나면 무조건 혀 살짝 물라 그러는데 맨날 스스스스스스스스 TH 오늘 말하고 딸도록 가르쳐줬다. 어? 너 시험 다시 칠 거야 이거 알았어? 네. 지금 그 다음 얘는 3 그렇지. 그래서 TH는 R은 EE는 합쳐서 3. 그래서 너 3 쓰라고 했더니 뭐라고 쓰라는 줄 알아? 응. 쓰라이 쓰라서 쓰라이. 응? 스카이 여기 있네 스카이. 응? 이거하고 이거하고 얼마나 비슷해? 어? 어? 선생님이 시험 다시 치고 싶겠어? 그냥 놔두고 싶겠어? 3. 그렇지, 네가 생각 여기 다 써놨어 여기. TH는 쓰살. 근데 이걸 보고도 그냥 뭐 S 쓴다. 어? 어? TH가 Z 소리 난다고 써놨는데도. 어? 네 답이 이걸 이게 문제로 이렇게 나왔잖아 좀 아까 전에. 문제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써 있는데도 너는 이렇게 썼다고. 어? TH 어디 보여? 네 답에? 어? 그다음 얘는. 얘는 소리 내서 따라 하고 있어. 몇 번? 신경 쓰지 마. 빨리 이거에 어떤 소리 나는지 알아서 막 고민해. 뭐라고? 뭐라고?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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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가 아니고 phone. k ph는 f하고 똑같은 소리. o는 n은 e는 인데 어디 있네? 끝에 있네? 그래서 뭐? 이는 뭐예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뭐예요? 그러면 이제 O가 내 이름을 O라 그러냐? 어? 지 이름 뭐래? 그래서 phone이 아니고 뭐야? phone phone phone. 분명히 여기에 이거 초록색 내리면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요게, 요거 써라, 이렇게 써있어. 어? 그럼 니가 답을 뭐라고 썼을 것 같아?
네가 답을 이럴 수 없어. 스폼은 뭔데? 스폼은. 정신 안 차려? 뭐야 이게? Phone. Phone. 게다가 PH는 F 같은 소리 된다고까지 써놨어 내가. 근데 SP를 써놨어. 그다음 얘는 shell. SH는 E는 LL은 합쳐서 shell. shell. Okay. 그래서 얘는 shap. 그래서 SH는 sh. I는 그래서 I는 E, P는 합쳐서 이게 셰프로 보여? Ship 아니야? Ship? Ship? Ship. 얘는 맞췄어. 그 다음 얘는 오빠 그 가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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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photo. 아, 가족 사진이겠지. 오가 두 번 나왔으면 한 번은 힘센 소리. 그러니까 어가 아닌 소리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힘 빠진 소리 되겠지. 그렇지. Futter. Futter. PH는 O는 T는 O는 O가 아닌 네 가지 소리 O 아, 중에 한 번은 오, 한 번은 어. 그래서 합쳐서 futter. 근데 futter 이거 쓰라고 했는데 네가 답을 어떻게 넣는지 알아? support 써놨어. support. support. 도대체 뭔데? 어? photo. 그냥 다시 시험 쳐야 되겠죠, 그쵸? 이 생각에도. 똑띠 하소. 어이? 이채비 씨. 그래. 월요일 때 학원 안 오고 센터에서 놀러 간 것들을 끌려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기다리면 시험지가 나올 거니까 다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주시고요. 쓸 때 소리를 내 눈으로 막 보고 있지 말고. 공부는 눈, 입, 손 이 셋이서 같이 하면 훨씬 잘 되고 더 쉬워져. 그러면 시험 칠 때도 학교에서 시험 칠 때도 그래, 저 초딩 다운 또 질문한다 또. 그래 계속 물어봐. 그래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뭐 계속 물어봐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재빈아?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된다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